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꿀팁으로 하나 올려보려고 지금 방금 영상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요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요게 9월달에 데려온 건데, 아, 자라고 뭐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잘 자라기는 하는데, 위에 좀 약간 치마를 두른 듯이 이렇게 위로 막 자라지가 않고 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 좀 처져 있다고 하죠. 치마를 두른 듯 처져 있고 오팔리나도 이게 분갈이 11월 달에 데려왔네요. 분갈이 보니까 11월 26일 날 해줬는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밑에 부분이 약간 치마를 두른 듯이 위로 뻗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꿀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답니다. 예, 제가 크리스마스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휴지나 뭐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놓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친타올을 준비를 했어요. 키친타올. 치마같이 처진 부분을 키친타올이나 솜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주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꿀팁 정보로 저도 이웃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키친타올이 좀 깨끗한 것 같아서 키친타올로 해줍니다.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에 부분은 좀 위로 잘 올라가고 잘 자라고 있는데 밑에 부분이 무거워서 자꾸 밑으로 처집니다. 오팔리나인데요. 오팔리나, 여긴 크리스마스, 여긴 오팔리나. 밑으로 이렇게 처질 때는요, 이렇게 두텁게 휴지를 좀, 휴지나 키친타올 등으로 이렇게 솜 등으로 이렇게 깔아주면 살살 잎이 다치지 않게 깔아줍니다. 제가 이거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이렇게 널프러져 있는데, 요거를 해줬더니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잖아요.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게 착착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로 퍼지지가 않고 위로 자라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해줘요. 너무 두터우면 또 이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수형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깔을 만큼 이렇게 넣어서 살살 집어넣어요. 또 식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치마가 처지는 현상은 보통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본다든가 물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아니면 통풍을 안 시켜주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처음 올 때부터 약간 이렇게 약간 치마처럼 위로 안 올라가고 이랬었어요. 네, 요거를 좀 수영을 이렇게 저는 이제 햇빛도 웬만큼 씌워주고 바람도 해주고 물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줘봅니다.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다도 한번 해줘봐요. 두 번째까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두 번째 수영까지 이렇게 해줘봤고요. 오팔리나는 위에는 잘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맨 밑에만 이렇게 수영을 잡아줬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가면은 수영이 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제가 좀 한 일주일 정도 해준 건데 좀 처음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다육이 예쁘게 예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